탑쪽 시접에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의 시접도 옆선과 마찬가지로 시접이 뜨지 않도록 크라운 쪽에 한 줄, 탑 쪽에 한 줄 상침을 해줄 거예요. 뒤집기 전에 하나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감을 놓은 모자인 경우 모자를 쓰고 벗을 때 안감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박아주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싹입니다. 버킷의 패턴을 그려보셨나요? 오늘은 버킷햇을 봉제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안감을 넣어서 만들 거라 탑, 겉감과 안감 각각 한 장씩, 크라운 각각 두 장씩, 브림도 각각 두 장씩 준비합니다. 저는 모자의 겉감에만 옷 만들 때 쓰이는 실크 심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챙은 조금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챙 부분에만 안감에도 실크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힘 있는 챙의 모자를 만들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모자 심지라고 검색해 보세요. 빳빳하고 힘 있는 심지가 있는데 이걸 쓰시면 됩니다. 소품 만들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심지예요. 그리고 재단한 원단에는 맞춤점 너츠 표시를 꼭 해주세요. 0.3에서 0.5 정도의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위집이 불안하시면 초크로라도 위치 표시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이어박는 부분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맞춤점을 맞춰서 박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맨 먼저 크라운과 브림 옆선을 1cm 시접으로 박아주겠습니다. 크라운과 브림의 옆선 시접을 가름솔해서 시접이 뜨지 않도록 양쪽을 2mm 상침해서 눌러 박을게요. 가름솔에서 다려주시면 좋겠죠? 겉감의 경우 상침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간격을 일정하게 신경 써서 박아주시면 좋습니다.
안간 겉간 모두 크라운과 부림의 옆선을 박아왔습니다. 다음은 크라운과 탑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안간 겉간 모두 같습니다. 겉과 겉을 연결해 줄 건데요. 탑의 경우는 길이가 조금 긴 부분이 앞뒤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핀을 꽂아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핀을 꽂으실 때는 좌우를 먼저 꽂고 앞뒤를 꽂아서 동서남북을 맞춰준 다음에 사이사이에 너치점을 찾아서 맞춰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핀을 꽂으면서도 박기가 쉽겠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너치점만 정확히 맞춰서 박아 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박을 수 있습니다. 겉감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잘 맞춰서 너치점에 핀을 꽂아주세요. 크라운과 탑을 1cm 시접으로 박아주는데요. 천천히 시접을 맞춰가면서 박아주면 됩니다. 크라운이 위쪽에 놓이도록 해서 박아주면 모양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크라운이 찝힐 수가 있어요. 왼손으로 크라운의 주름을 펴주면서 오른손으로는 시접을 맞춰주면서 천천히 박아주시면 됩니다. 크라운과 탑을 이어 박은 다음에 시접을 가름솔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크라운 쪽은 괜찮은데 탑 쪽으로 가는 시접은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cm 간격으로 고르게 넣어주세요.
탑쪽 시접에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의 시접도 옆선과 마찬가지로 시접이 뜨지 않도록 크라운 쪽에 한 줄, 탑 쪽에 한 줄 상침을 해줄 거예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탑 쪽에는 가위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시접이 움직일 수 있어요. 시접의 가름솔이 잘 펴졌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상침을 해주세요. 손으로 안쪽에 시접을 잘 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상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크라운과 탑을 연결을 하고 상침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해도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안감의 탑과 크라운도 겉감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림은 안감과 겉감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겉과 겉끼리 마주대고 너치로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프림은 똑같은 모양이라 어려울 건 없죠. 그런 다음에 둘레를 1cm 지점으로 이어 박으면 됩니다. 브림의 시접을 정리해 줄게요. 시접을 반만 남기고 잘라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르게 가위집을 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브림의 모양을 잡아주는데 양면으로 쓸 거라면 안감과 겉감의 크기를 1:1로 다려주고 양면이 아니라면 겉감이 안감으로 1-2mm 정도 밀려 들어가게 다려주면 안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감이 살짝 남아 도는데 이 부분은 미리 잘라서 정리를 해 주세요. 브림의 둘레를 잘 다려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노루발 너비로 상침을 해줄 거예요. 다음은 안감과 겉감을 연결한 브림에 겉감 몸통을 이어줄 거예요. 겉감의 겉끼리 마주대고 맞춤점에 핀을 꽂아주세요. 마찬가지로 핀은 동서남북으로 꽂고 사이사이 너치점을 찾아서 꽂아주면 됩니다. 1cm 시접으로 브림과 겉감 몸통을 이어 박습니다. 옆선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1cm 시접 맞춰 가면서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림을 연결한 겉감에 안감 몸통을 이어주면 됩니다. 겉감의 겉이 안쪽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고 그 안쪽에 안감의 겉을 끼워주세요. 옆선부터 넛지첨을 맞추면 찾기 쉽습니다. 옆선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동서남북으로 핀을 꽂아주고 사이사이에 사이사이 넛지점에도 핀을 꽂아준 다음에 1cm로 돌려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겉감에 부림을 박으면서 박았던 1cm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표시해 둘 것은 뒤쪽 부분에 10cm 정도의 창구멍을 남겨두는 겁니다. 겉감 쪽에서 부림을 연결한 시접 1cm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박아주면 됩니다. 창구멍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뒤집기 전에 하나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감을 놓은 모자인 경우 모자를 쓰고 벗을 때 안감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박아주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안감의 탑과 겉감의 탑의 시접을 박아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가위집을 내어놔서 너치를 찾기 어려우니까 양 옆선을 맞추도록 할게요.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안쪽에서 고정을 해주었더니 재미있는 형태가 되었네요. 창구멍을 통해 뒤집어 주세요. 형태를 잡아서 잘 다려준 다음에 창구멍은 공그르기 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크라운 둘레를 상침해주면 시접이 고정이 돼서 형태가 반듯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안감도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양면으로 써도 되는 모자예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버킷의 제도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원단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를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댓글로 자랑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게요.